자, 이렇게 생긴 데 많죠? 여기를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나는 시속 한 13, 10, 어우! 이런. 왼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아, 그런데 요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어요. 이럴 때 시야가 가려졌을 때 좀 속도 들어왔으면 좋았겠죠? 여기 잠깐 섰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천천히 들어가다가. 요 차는 조그만 차예요. 이 차는 중량이 1.3톤, 이 차는 1.78톤 됩니다. 근데 저 상대가 상대적으로 작은 차가 나를 밀어붙입니다. 세게. 여기에서 예. 상대 차의 속도는 파악되지 않아요. 상대 차의 과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차가 세게 날 때렸어요. 나는 저처럼 보고 브레이크 잡고 섰는데 상대가 나 그냥 완전히 그냥 큰 차를 옆으로 팍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6대 4래요. 이쪽 차가 60, 내가 40이래요. 보험사에서 그런 이유는 우측 차우선이죠. 블박차가 우측이니까 우측 차우선에서 상대가 60이다. 블박차 40이다. 근데 블박차는 억울해요. 저 천천히 갔어요. 상대는 저보다 빨랐어요. 전 브레이크 잡고 섰어요. 상대는 브레이크 잡지 못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예, 상대차는 소형차고. 아, 1.2톤이네요. 상대차는 1200kg의 K3. 우리 차는, 약 1.8톤 가까이 되는 BMW 6GT. 예. 우리 차가 무거운 우리 차가 밀려서 앞쪽 프레임이 다 손상될 정도였대요. 근데 상대 측에서는 60대 40 얘기한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60대 40 적당해 보인다. 70대 30이다. 80대 20이다. 100대 0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60대 40 적당해 보인다가 60대 40, 2%, 70대 30, 22%, 80대 20, 58%, 100대 0, 18%. 요게 2%, 그 다음에 7대 3이 22%, 그 다음에 80대 20이 58%, 100대 0이 18%. 물론, 100대 0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주 유명한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주변에 CCTV는 없대요. CCTV는 없는데 저는 70대 30 의견이면서 80대 20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다수 의견하고 저도 같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77516 이거는요. 내가 천천히 들어갔다. 내가 천천히 우선적으로 들어갔는데 왜 나중에 들어온 차가 빠른 선을 들이받았냐? 그때 100대 0 판결도 있었습니다. 100대 0 가능성도 요즘은 있어요. 과거만 판사 만나면. 근데 쉽진 않아요. 왜? 블박차에게도 꼬투리 잡힐 게 있습니다. 꼬투리. 그렇죠. 또 그랬어. 예, 또 그랬어. 그 같은데요. 예, 일시정지 안 한 거. 항상 여기서요.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에 좌우가 안 보이잖아요. 주차된 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멈췄다 가야 돼요.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좌우를 살폈어야 돼요. 그래 사고를 안 당해요. 그 잘못, 일시정지 하지 않은 거. 한 20%에서 3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경찰은 무조건 우측 차우선이다. 이거 우측 차기 때문에 내가 피해 차량이 아니고요. 나는 천천히 들어갔어요. 지금 시속 10km예요, 10km. 천천히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천천히. 네. 근데 상대차는 상대적으로 빨랐고 브레이크도 못 잡았고 둘 다 일시정지 못했지만 그러나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 들어가실 때 좌우 확인 안 되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고 사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면서 진짜 안 보이면 서행했다 가야 됩니다. 무서운 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싸놓은 개가 그냥 웅웅웅 하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올 때 빵! 이래서 좋은데, 그냥 싸놓은 개가 그냥 팍 날뛰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